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 리딩 책 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지, 바로 가르친다는 뜻이다. 이 직지의 본래 명칭은 백운화 상 초록 불조 직지 신체 요절. 백운화 상 초록 불조 직지 신체 요절로 백운화상이 편찬한 마음의 실체를 가리키는 선사들의 중요한 말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직지는 고려 말인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상하 두 권으로 인쇄되었는데 현재 학원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 직지는 1377년 청주목 흥덕사라고 인쇄된 연도와 장소가 찍혀 있어 인류는 그전까지 구텐베르크의 발명품으로 알려져 있었던 금속 활자의 진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최근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주장과 증거들이 잇따라 제기되었던 바 이 지식들의 포커스는 직지가 구텐베르그에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맞춰진다. 이러한 문제 제기 중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교황 요한 22세의 편지다. 사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티칸 수장고에는 1333년 교황이 고려의 왕에게 보낸 걸로 해석되는 편지가 보관되어 있다. 일단의 유럽 학자들은 양피지에 쓰인 이 편지의 수신인 세케를 충숙왕이라고 해석하며 이미 고려시대에 교황청과 고려 사이에 왕래가 있었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요한 22세의 이 편지가 직지와 관련해 주목받는 이유는 직지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이전에 유럽으로 전파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텐베르크 박물관 측을 비롯한 독일 학자들은 직지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제조 방법이 아예 다르다는 주장으로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학자들은 직지가 구텐베르크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직지의 인쇄면과 구텐베르크 성경의 인쇄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직접 비교한 결과는 놀랍기 짝이 없다. 구텐베르크의 성경의 직지의 활자 주조법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적 근거 위에서 나오는 나는 오래전부터 유럽에 전해오는 동방의 두 승려 이야기에 역사적 상징력을 더해 직지가 유럽에 전해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나는 종종 최고의 목판본 다라니경, 옛고자 최고의 목판본 다라니경, 최고의 금속활자 직지,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꼽는 최고의 언어 한글, 높을 고자죠 요번에는,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높을 고자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지식 전달의 수단에 우리가 늘 앞서간다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한국 문화가 일관되게 인류의 지식혁명에 이바지해 왔다는 보이지 않는 역사의 긍지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서문을 작가는
쓰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존은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와 아래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인정서입니다. 자, 금속 활자와 활자본 월인 청강 지곡입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 인쇄소 풍경입니다. 자, 낯선 살인 첫 장입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시작합니다. 허허. 기어는 급히 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며 고개를 돌렸다. 점식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각이라 하마터면 위에 담긴 음식을 모두 캐낼 뻔했던 것이다. 이건 사회부 기자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살인 현장이라면 일부러라도 죽자고 쫓아다닌 기어는 이제 어느 정도 유혈이 낭자한 현장이나 훼손된 시신에도 자신감을 내보여왔다. 하지만 지금 이 현장은 이제까지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잔혹과 역기의 끝판왕이었다. 폴리스 라인을 넘어 방에 들어선과 동시에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러왔을 때도 기어는 숙녀의